네, 새해를 맞아서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 대담. 이번 시간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한교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교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독자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교 의원입니다. 우선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민, 춘천시민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의정 활동도 또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돌아보셨을 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성과 또는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참 사실 다른 위원회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 않아서 못 가고 네. 18대, 19대, 21대 계속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 보니까 우선 6.25 참전하시면서 소홀하게 대우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6.25 전쟁 시에 비정규군으로 참전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선양도 받지 못하고 또 적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셔서 이분들에게 비정규군 참전한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또 6.25 전사자 또 6.25 참전자의 공훈을 받으신 분들,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찾아드려야 되는데 훈장을 못 찾아드려서 올 7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네. 5월 5년을 다시 연장을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거죠. 우선 춘천 같은 경우는 제일 시급한 게 서면에 국지도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레고랜드까지는 반쪽은 길이 연결이 됐지만 건너편은 서면 쪽은 길이 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지도로 변경해야지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변경 사업을 해서 앞으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뭐 이 지역에 그 소양 8교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조치해 드려야 되고 저는 우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개발이 좀 더뎠던 지역이 북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상처들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 주신 서면대교 그리고 네. 소양 8교 건설을 공약으로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뭐 현재 추진 상황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서면 대교는 이제 국지도 변경 사업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설계에 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고랜드가 되는 것과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교가 건설되도록 이제 만들어야지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서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소양 8교도 제가 와서 춘천 나 지역을 이제 가나 갑을 지역을 맡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소양 2교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양 8교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접근할 때 춘천시가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예타를 하다 보니까 예타가 안 나와서 스톱돼 버린 상태인데 다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게 한 620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한 1,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소양 8교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북 지역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반다비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네. 좀 영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복지 분야를 강북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밸런스 게임 하나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장군대 국회의원 하나만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은 제 인생에서 국가를 위한 추가 봉사로 보지 제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본업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군으로 불러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뭐 잠깐 해본 거는요. 최근에 국방부에서 그 군납 입찰을 네. 경쟁 입찰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군과 지역 접경적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같이 뛰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 상황이 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밥상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면 우선 사진부터 찍어놓고 밥 먹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실제로 부실한 메뉴, 네. 그 다음에 조리 상태, 그리고 때로는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 것을 못 만들었다든가 네. 이런 것이 찍어 올라오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급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방부가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급식하는데 원자재 조달하는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래서 경쟁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접경 지역에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군납을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경쟁 입찰로 한다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5조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라도 이 농민들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춘천의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가 강원도청사 이전 네. 문제입니다. 네. 예전에 춘천의 북부지역으로 도청사 이전을 공약하셨던 적도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로 네. 이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절차가 어떠냐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디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이제 옮겨갈 때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다른 시도회 같은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우선 강원도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강원도청 옮기는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우리 도민들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론 듣는 것도 잘못된 방법을 했어요. 이번에 여론 들으면 딱 이렇게 했잖아요. 현 도청자리에 있는 게 좋으냐? 캠페이지로 가는 게 좋으냐? 요거 두 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독선적이고 또 하나의 정상적인 방법을 피해서 갔다. 이런 면에서 이거는 좋은 평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것이 캠프케이지 지역 자체의 면적이 좁다. 네. 그리고 면적 자체도 도청에 앉아서 있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어디든지 도청이나 시청을 옮길 때는 어떤 쪽으로 옮기냐면 그 시의 확장성으로 하죠. 근데 시 내에다 옮긴다는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계속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춘천으로 또 뭐 접경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인구가 36만 명이 된 원주보다도 조금 처져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속도도 다른 시군보다 좀 더디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보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래의 춘천시에 대한 발전 청사진을 좀 그리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서 우선 원주를 가는 것과 춘천을 가는 것을 거리로 따지면은 춘천이 먼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근데 우선 교통 자체가 지금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차는 지금 뭐 청춘 열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게 제일 그 철도가 이제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놔줘야 되고, 우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춘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는 겁니다. 춘천은 도의 수부도시로서 하나의 행정중심 도시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들어와 있지만, 우리 춘천에서는 지금 IT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입지여건과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생력도 키우지 못했다, 이런 자책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소양강 댐으로부터 저 신남에서 양구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 데까지 중간에 교량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음리에서 실제로 이제 양구까지 가는 수인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죠. 그 터널을 통해서 가면은 소형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꼬불꼬불한 길이지만 소형화를 봤는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럼 남쪽에서도 보이냐? 남쪽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양호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실 앞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또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네. 네. 선거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의원님께서 또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만 봐도 국민의힘 강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를 임하시는 전략이라든가 각오, 뭐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떠실까요? 저는 자신이 있다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자신 있는가? 우리 강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 퍼센트나 가져갔는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었을 그때 경쟁했을 때 18대 그때는 몇 퍼센트나 받았는가? 그래서 과거 거를 보더라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세간의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평가는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가 좋은 분이라는 걸 계속 이제 도민들한테 어필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전을 해나가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발품을 판다고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전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도 도와줬고 우리를 이재명 후보도 우리를 도와줘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로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선 자신들의 건강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시면서 새해에는 모든 게 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아주 정말로 소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 대담, 이번 시간에는 한규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